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본문 중심으로 후회 없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노만 빈센트 휠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패자가 된다. 요즘 그 책방에 가보면은 이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성공에 관계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책들을 사서 읽는 바람에 이 성공에 관계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에게 참 성공을 향한 좋은 영향을 끼친 것 사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 성공하는 방법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꾸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책들이 지나치게 성공 지향주의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부작용도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 지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참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어느 정도 성공의 문턱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달려온 길을 돌아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아예 성공의 목표를 높게 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희생하지 않을 걸 하는 후회를 우리는 종종 들어봅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꼭 안 좋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가. 그러나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만큼의 자연이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성공을 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심각한 상처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성공했다. 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되기 직전까지 간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원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뛰는데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성공이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왜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이 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한 대로 꿈과 욕심이 다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의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꿈의 관점에서의 성공이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즉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것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나와 내 식구들, 내 가정에게만 제한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성공한 것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 성공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되고 그럼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이룰 것이냐.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주장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이 선하고 좋다면 반드시 방법도 선하고 좋아야 합니다. 목적은 선하고 좋은데 방법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에서 남의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뜨거운 간절한 열망 때문에 내가 남의 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책을 읽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그대로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반드시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겠습니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해답이 없다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평가는 받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공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표가 자기 가정을, 자기 자신을 깨트려버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공을 위한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귀한 성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삶이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하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삶이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끄럽게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돈도 막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성공한 삶이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훈련에 철저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자기 삶과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는 제2, 제3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소망,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소망을,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다른 데서 얻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이렇게 표현. 그건 우리 인간 사이드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치루어진 희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삶의 자세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자랑했던,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이 소망이 우리들이 삶 속에 넘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그 소망을 귀하게 생각을 감사하며 그 소망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과 긍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돌아보는 것은, 우리들이 성공의 목표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라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이제 미래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다. 미래적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 이 죽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 그러면 바울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 소망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 체험함으로 얻은 소망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럽지 않았던 이 소망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한 그 소망이 아니고 자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부딪힘으로 인해서 얻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소망과 자기 생명과를 바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갔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이 선배들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 이 길을 우리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바울이 당했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알았다는 말은 체험적인 알물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이 두 가지 종류로 오는데 들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들어서 안 것이 있고 체험해서 안 것이 있는데 체험해서 안 것이 들어서 안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탁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영원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고난에 조금도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과 사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그 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북한에서 여러 차례 그 적어도 네 차례 이상의 공개 총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것은 뭐 거의 100% 공개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장마당에 말뚝을 하나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그들이 보는데 총살을 시킵니다. 한 여자 그리스도인 김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전하는 사람이 가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가명을 쓰지 아니하고 본명을 실명을 썼습니다. 김영순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여자가 예수를 믿다가 붙들려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장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자의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뚝에 묶여주면서 그는 담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자,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공개 처형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순교의 그 큰 역사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는 야, 저 반동은 죽어도 싸다. 저런 반동은 100번, 1000번이라도 죽여야 돼 라고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광경을 못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많은 군중들 속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데 저렇게 담대하게 죽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퀘션을 갖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내가 이제는 나도 기독교가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강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그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먼 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런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바울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것도 영원한 소망.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갈라집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정통이 되지만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단이 돼. 그리고 이 해석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자유가 갈라집니다. 이단과 정통, 보수와 자유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드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과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사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 성경 속에는 우리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그 성경 속에는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거리가 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경에는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래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는 바로 우리 영이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전통, 이것이 아니라 내 지식대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 영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이 없을 때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별함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정된 일꾼으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망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명과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 삶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훌륭한 대선배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공하는 삶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어 주님이 발자취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삶에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오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